제가 이쪽으로 옮긴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됐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 집이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끝까지 밖에 못 보여드리겠고. 뷰는 예쁘죠?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K-뷰티 살롱이라는 그 뷰티 프로그램을 연출을 했어요. 그 베트남에서 혹시 그 전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도 뷰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그 뷰티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더 관심이 가고 뉴욕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어떤 화장을 할까. 사실 동양인들이랑은 좀 다르잖아요. 그리고 우리 올리브영 같은 그 메이크업 멀티샵, 그 메이크업 제품들 멀티샵의 원조격인 세포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. 저희 한 6분의 1 정도가 한국 제품들로 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포라의 풀 메이크업을 예약을 했고요. 좀 뭐 여기 메이크업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그걸 영상으로 제작을 할까 합니다. The bare minimum on, like, you possibly can, but somehow it still looks really good, so.